야, 우리 그 김은정 우리 다양 이문정 김은정이든 이문정이든 뭐 어때? 내 우측 박대로 사장님 되십니다. 예, 우리 이문정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의가 한 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예, 고생하셨다고 우리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학교를 중퇴를 했지만 우리의 파트너 사장님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아주 또박또박 아주 똑똑하게 강의했죠. 예, 저는 그렇게 또박또박 똑똑하게는 강의 못해요. 저는 중퇴자입니다. 예, 중퇴자도 여기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그 삼성에서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한 이유는 사회에 나와서 내가 부자 되겠다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게 부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년 이상 다니고 그만뒀어요.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소득은 제로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한 12년 동안 다녔던 그 직장 생활이 너무 허무함을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젊음을 바쳤다라는 그 시간들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다시 저는 자영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영사업을 또 한 10년 이상 했더니만은 소득이 그만두고 나니까 소득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제로더라. 에? 그런데 10년 이상 했는데 나는 빚더미에 앉아 있더라 이거죠.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 있더라 이거죠. 제가 이렇게 한 20몇 년을 이게 살아보니까 어느덧 저는 나이가 벌써 한 40대 후반이 돼가면서 내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내 자녀들의 진로까지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벌써 와버렸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식당이 기울어지고 거의 식당의 불이 꺼져갈 즈음에 저는 N사를 만났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마이크로 트렌드 제3의 물결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 야, 놀고 먹는 시집된 소득 한번 만들어 보자. 사장님도 놀고 먹는 시집된 소득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뭐 월급 받으러 온 거 아니죠? 예. 저도 이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무자본. 정말로 저는 분당 정자역에서 임대료를 한 7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면서 식당을 했던 그 일들이 저는 무자본 무점포에 저는 뿅 갔어요.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할 일이다고.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너무 멍청하고 바보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건두수가 이렇게 한심한 놈이었나? 왜 이런 거짓말에 내가 속아가고 이런 이론에 내가 왜 넘어갔을까? 예? 왜 이런 이론에 말도 안 되는 이론에 그때는 왜 넘어갔을까 하고 내 자신을 많이 질책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질책만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때 내가 실패했던 것도 그것도 내인데 내가 성공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다 망하고 저거 하다 망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또다시 애터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려고 맘먹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애터미에 진짜가 나온 거를 저는 확인했어요. 왜? 가짜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가짜한테 속아갖고 내가 내 행동을 움직였던 그런 시간들이 그 이론에 내가 움직였던 게 너무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내 자신이 너무 그냥 한심스러웠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드디어 나도 내 꿈을 펼칠 진짜를 나는 만났다 이거죠. 만나서나 이거를 하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가게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한 3억 5천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가게 정리 안 하면 빚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게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빚이
드러난 게 한 3억 5천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식구들이 너무나 반대했죠. 그런데 그 주변 정리를 저는 했어요. 그게 저는 대가지불이 했어요. 뭐를? 우리의 노종구 크라운도 대가지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뭔 대가지불을 했다고요? 호텔 팔아버렸다며. 예? 호텔 팔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노종구 크라운의 그 대가지불이에요. 우리의 변인성 크라운은 대가지불 했어요? 대가지불 하지 않고 이 애템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가게를 접업을 했다라며요. 그죠? 아니 2천을 벌었는지 1천만을 벌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2천 버는 가게를 하여튼 접었대. 하여튼 장사는 잘 됐으니까. 내가 옆에 봐도 내가 옆집이었는데 옆에서 봐도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걸 접을까 하고. 내 같으면 못 접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장사가 내가 접었지만은 그거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접었더라고요. 사단들 갔으면 하루에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가게 접겠어요? 못 접죠? 저도 못 접어. 천만 다행으로 내가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접었지. 그죠? 그런데 저도 대가지불을 했어요. 나는 어떤 대가지불을 했을까요? 예? 나도 했다니까요? 아니, 나는 가족을 버려버렸어. 간절히 원하는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가서 우리가 빚이 한 3억 5천 되니까 이자만 해도 그때 250만 원 나갔어요. 이자만. 그런데 간절히 원했어요. 정말로 어디 가서 한 200만 원 벌이만 해달라고. 왜? 이자 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거를 뿌리치고 버렸어요. 사장님들 버릴 자신 있어요? 자, 우리의 애터미 사업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간절한 걸 버릴 수 있을 정도는 이 애터미를 비전을 봐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애터미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 애터미가 한 달에 3천만 원, 월 5천만 원, 월 1억을 버는 일을, 그것도 시스템 소득으로 버는 일을 사장님들이 거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의 대가지불도 하지 않고 그저 먹겠다고 달려들면 그거 내 목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사장님들은 과연 어떤 대가지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사장님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천만 다행이네. 혹시 처음 온 사람 있으면 겁먹고 또 도망가 버릴까봐. 예? 아니 가족을 버리라 하니까 겁먹고 도망가 버릴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저는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찌질하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가난 속에서 가족들이 허덕이는 걸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가장으로 사는 게 그게 진짜 가족을 챙기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버린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1년만 버리자. 1년 후에 다시 가족을 챙기자. 그거였거든요. 영원히 버렸으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애터미에서 크게 비전을 보고 내가 여기에서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건 내 뒤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힘으로 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 뒤에 가족이 없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만 열정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저는 로얄 마스터 자리에 와 있지만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된 거는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저는 사장님들도 똑같이 이 꿈을 이루려면 대가지불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보험을 하든지 어떤 부동산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본업이면 안 됩니다. 이 애터미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 애터미의 어떤 이 소득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게 부업이어야 돼요. 그거 애터미가 본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본업으로 지금 애터미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은 본업에서 전업으로 완전히 그냥 100% 들어온 전업으로 결국은 100% 애터미 안으로 들어와야 월 1억의 소득자
50%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꿈이 확실했어요. 저는 야 나도 월 1억에 도전해보자 이거였거든요. 아니 월 200만 원만 월 300만 원만 따박따박 나오면 그것도 어딘데 예? 아니 300만 원이 공무원 연금들 300만 원 나오는 게 그게 어디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한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왜다 3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그 가정을 지켜주고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게 매달 3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온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들 여기에 200만 원, 300만 원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은 사라이라면 그래도 한 달에 3천, 5천, 한 달에 월 1억을 도전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로버트 키요사키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이 저자는 부자아빠들은 전부 다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아빠는 시스템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도 그 밑에서 찌질하게 하여튼 가난하게 살았어. 사장님들 아빠는 부자아빠였어요? 다 가난한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만은 사장님은 가문을 바꾸러 바꾸셔야 된다 이거죠. 사장님들도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부자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촌에서는 우리 아바이는 가난한 아바이였다고. 제가 이 말씀에는 조금 어색하죠. 우리의 별인생 크라운이 이 말씀에는 좀 어울릴 텐데, 그죠? 자, 우리의 사장님들 있잖아요. 명확한 꿈을 그리시라 이거죠. 이 꿈이라면, 이 정도 꿈이라면, 이 애터미를, 이 도구를 통해서 나는 이 꿈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런 꿈을 나 이룰 수만 있다면, 정말로 미칠 수 있는 꿈을 한번 꿔보시라 이거죠. 저는 진짜를 찾았기 때문에, 가짜의 경험이 없었으면 진짜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가게를 망했던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가게가 잘 나갔으면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보죠. 가게를 망한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예? N사에서 거기서 망해버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장님들 한 번쯤 망해본 사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손 드는 것도 용기예요. 아니 분명히 망했는데 손도 못 드는 것 그것도 용기 아니거든요. 저는 두 번이나 망해봤어요. 두 번이나 망해봤는데 많이 망할수록 망해본 사람일수록 애터미를 빨리 볼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목표를 정했어요. 월 1억에 도전한다. 월 1억에. 내 능력은 비록 6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 능력은 한 달에 6만 원 벌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공부해보니까 월 1억에 도전이 가능하더라. 나도 월 1억에 한번 도전해보자. 아니 찌질한 이도구도 월 1억에 도전했다는데 에? 아니 강의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의 들어보니까 성공자라고 나왔는데 찌질 그러면서 나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야 그럼 나도 성공하겠네. 에? 아니 지하의 노래방 아줌마도 성공했다는데 내가 노래방 아줌마보다 못하나. 에? 그래서 용기가 생기더라 이거죠. 사장님들 저 역시도 아니 지게차 포크레인 기사도 성공했다는데 월 300, 보증금 300만 원에 30만 원에 월세 사는 사람도 성공했다는데 내가 아무리 망해도 그 사람보다는 낫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분당에 집도 있고 시골에 땅도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빚쟁이라도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사람보다 내가 못하냐 이거죠. 같이 망해도 내하고 레벨이 틀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이 회사에 대한 확신도 가졌어요. 저는 벌써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해모임 먹어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여기에 치약 써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냥 이 정도 치약이고 이 정도 해모이면 미쳐버릴 수 있겠네. 나는 365일 나는 이 해모임 전하고 치약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은 나는 미쳐버릴 정도로 나는 24시간 잠 안 자고 쫓아다닐 수 있다. 그 정도로 나는 이 두 가지 제품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 주머니에는 돈 만원도 없어. 에? 아니 확신은 200%인데 주머니에는 단돈 만원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미천은 제품의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제품의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 여기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회장님에 대한 확신이 저는 200%였어요. 그리고 제품의 확신도 저는 200%였고요. 왜? 다단계 회사에서 제품 팔아봤잖아요. 왜? 아니 30만원짜리 영양크림 팔아봤잖아요. 30만원 영양크림 팔아갖고 그걸 40만원에 팔면 10만원 방판 마진 남다니까. 그거를 갖고 10만원 방판 마진 남다는 게 뚜껑 열려갖고 팔고 다녀보니까 하루에 한 개 팔면은 한 달이면 300만원 버네. 그런데 다 팔아보니까 하루에 한 개가 팔린다 안 팔린다? 한 달에 한 개는 팔린다 안 팔린다? 한 달에 한 개도 못 팔겠더라. 에? 에? 어쩌다가 강매하고 나와보니까 강매한 그 내 자신이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 이거죠. 왜? 저 사람이 이거 30만원짜리 쓸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강매하고 가갖고 그냥 강매하고 나오니까 정말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느라고 달려들었던 게 여기 와보니까 15,000원이야. 아니 그거보다 훨씬 좋은 놈이 15,000원이야 영양크림이. 그러면 이 제품의 확신이 200% 1000%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요. 요 보상 플랜이 거기에는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죠. 최고 지급 가봐요 9대고. 골드는 이제 5대까지밖에 안 줘. 근데 요 아버지가 무한 단계야. 야 이거 보상 플랜에 대한 확신이 100%예요 1000%예요? 그럼 나는 일시적인 가족을 버리더라도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처럼 부업으로 깰짝깰짝 해야 돼요? 전업으로 갖다다 문대버려야 돼요? 아이고 속 터져버려요. 아니 이왕 하려고 하면 화끈하게 해버려야지. 예? 부업으로 쓰리잡으로 깰짝깰짝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쓰리잡을 잘라버리고 투잡을 빨리 짧은 시간에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 정리하고 빨리 정리해도 될 만한 가치를 빨리 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 애터미 안에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많은 가치를 빨리 찾으셔야 된다고. 그 가치를 찾지 못하면 영원한 애터미의 백수가 된단 말이죠. 애터미의 백수 없을 것 같아요? 10년 된 백수 있을 거 없을까요? 15년 된 백수 있을 거 없을까요? 17년 된 백수는 없을까요? 애터미는 원래 17년째야. 17년 된 백수도 있어. 뭐가 내요? 17년 동안 백수 생활하지 말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되지 않아요? 자, 이 사업은 시간을 땡기는 사업이에요. 시간을 길게 갖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업이고요. 시간을 압축시키고 시간을 최대한 땡겨버리면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은 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갈래요? 땡길래요? 네. 한번 땡겨볼래요? 네. 한번 확 땡길래요? 네. 자, 한번 해보자고요. 확 땡겨보자고요. 저는 목표가 확실했어요. 1억. 여기도 다 1억이라고 하면서 6만원 버는 방법도 모르면서 1억이라고 하고 다니면 1억이 내꺼 돼요? 예? 자, 저는 1억의 크기를 봤어요. 애터미에서. 이 크기는, 이 애터미의 가치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 소득으로 벌 수 있는 엄청난 거라는 걸 저는 봤어요. 자, 저는 이게 시스템 소득이 아니면 저는 이거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저는 이게 간절했어요. 한 달에 월 1억 버는 거에 노동소득이라고 하면 저는 도전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1억까지의 크기를 봤지만 지금 당장 나의 목표는, 진짜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1억은 1억의 가치를 본 거지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목표는 뭐냐, 사장님들. 사장님들의 지금 비행기는, 사장님들의 계기 비행은 가능한가요? 사장님들은 공항에서 지금 비행기가 뜨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바퀴만 끌고 다니나요? 예? 뜨고 있어요? 이 안에서 비행기가 뜨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공항에서 계속 그냥 탈출을 못하고 그냥 계속 바퀴만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저는 정말로 절박했어요. 왜? 한 달에 월 25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가족들을 내치고, 그 간절한 눈빛을 내치고 가족을 버리고 저는 여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비행기를 빨리 띄우는 게 내 목표였어요. 그렇죠? 저는 지옥의 시간이 있었어요. 반드시. 사장님들 지옥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잖아요. 눈 뜨는 게 있잖아요. 괴롭고. 예? 밖에 나오는 게 괴로운 게 그게 지옥이거든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전화기는 그냥 닫아놓고 불 꺼놓고 그게 지옥의 시간이었어요. 저 역시도 지옥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저는 제 운명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 애터미는 저한테는 희망이고 빛이고 소금이었어요. 이 3개월의 시간은 저는 이 애터미를 철저하게 저는 공부를 했어요.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과연 내 같은 사람도 정말 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건지, 나처럼 이렇게 평범 이하인 사람도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도전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를 검증하는데 이 3개월의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사장님들. 그러면 3개월의 검증이 끝나고서는 보따리 싸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검증 끝나고 보따리 싸들고 집에 나왔어요. 왜? 초집중을 해야 되니까. 24시간 저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집에서 눈치 봐가면서 이 사업 하는 게 저는 집중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보따리 싸들고 파출소로 갔을까요? 고시원으로 갔을까요? 우리 스폰서한테로 갔을까요? 우리 스폰서한테로 갔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이 3개월 동안이 나를 정말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버리자! 버려버리자, 그까짓 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버려버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있으면 다 버리자. 우리 노정구 크라운은 골프채도 다 남겨버리고 골프 회원권도 다 팔아버렸다 그랬죠? 그게 그분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잡고 있던 거를 다 버렸단 말이죠. 나는 버릴 게 없어서 나도 뭔가를 버려야 되겠는데 가족이라도 버리자. 그래야 나중에 우리 파트너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않느냐. 예? 자, 그래서 저는 30만 포인트의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데 저는 집중했어요. 30만 포인트의 소비자, 카드 긁어서 일어나는 소비자 말고, 제발 카드 긁어서 30만 포인트 했다고 나도 30만 포인트 소비자 일어난다고 하지 말고, 그거 말고, 카드 소비자 말고, 진짜 소비자 말이에요. 진짜 소비자. 자발적인 재구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진짜 소비자. 그 매출의 30만 포인트를 이걸 띄우는데 저는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 나와요? 6만 원. 그렇죠? 이게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 사장님들,
혹시 목표가 다 있어요? 뭐 여기 몇 명하고 여기 몇 명하고 목표 있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목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목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 목표 없는 사람들은 목표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걸음이 된다고요. 걸음. 걸음 되실 분 없죠? 전부 다 성공하실 거죠? 그러면 사장님들 전부 다 15일에 대한 목표를 다 갖고 계시라고. 오늘 하루 목표하고 15일 목표가 없으면 오늘 하루 목표하고 15일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3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고 5년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 천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한 발 한 발 뛰는 거를 그거에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천리길을 갈 수 있냐 이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내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 안 죽으려고 큰 소리 빡빡 치는 거거든. 예?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30만 포인트 목표를 달성했어요. 여기에 빨리 도전했어요.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도전하는데 그냥 될까요? 아이고. 15,000원짜리 영역 그림이라 그래갖고, 전에 30만원짜리 보다가 20배 싼데 그거보다 더 좋아. 그래도 우리 가족들 찾아가니까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줘. 안 써줘. 내 친구들 찾아가니까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줘. 안 써줘. 밖에 나가갖고, 10종 세트를 6종하고 4종하고 10종을 가게에 들어가서, 이거 샘플이니까 제발 써보고 좋으면, 나중에 써보고 좋으면 계산해 달라고 하니까 내 인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나름 박스로 세트를 박스에다 넣어가고 반들반들하게 포장해 가고 줬는데 내 인데 돌아오는 건 그 검은 봉다리에 그냥 써보고 검은 봉다리에 넣어갖고 갖고 가세요 하는데 내가 미쳐요. 진짜 돌아버려요. 그래도 이사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 안 한다. 이게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해. 브라보. 예? 브라보. 그렇게 했을 때 30만 포인트의 가치는 진짜 있는 거죠. 갔는데 갈 때 가는 데마다 다 얘기 다 내 얘기 다 들어주고 왜 이제 갖고 왔냐고 얼른 벗은발로 쫓아나오면 30만 포인트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어.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60만 포인트에 또 도전한 목표를 또 세웠어요. 6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에서 60만 포인트 내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데 100% 도전하는 거죠? 100%에 도전하는 거는 그냥 해갖고 안 돼요. 깨작깨작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깨작깨작 해가 이거 100% 성장해요? 안 돼요. 깨작깨작 사업하면 안 돼요. 정말로 달게 들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어금니 깎여 물고 달려들어야 돼요. 죽자 살자 달려들어야 이거 100% 성장한다니까요. 자, 저는 여기 도전해서 이 목표에는 저는 도전했어요. 하루 12시간 일하다가 내 목표였어요. 그리고 하루에 10명한테 전화한다. 매일같이 10명한테 전화하면 오후든 저녁이든 약속이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고 가면 갈수록 약속이 잡힌 날이 많아지겠죠? 약속이 잡힌 날이 가면 갈수록 매일 10명한테 전화하면 약속이 잡힌 날이 많아. 그러면 약속이 안 잡히는 시간에 뭘 해요? 놀아요. 커피 마시고 앉아있어요. 가방 메고 밖에 나와서 개척 다니는 거예요. 아니 놀이면 개 편다고 밖에 나와서 어? 에? 개척 보내야지. 이렇게 싸고 좋은 거 써보라고 하니까 안 써주더라고. 안 써주면 지가 손내요, 내가 손내요. 지가 손내지 등신 같은 게. 아니 이렇게 싸고 좋은 거를 나왔다고 진짜 드디어 나왔다고 알려주는데 지가 거절하면은 내가 속상해요? 내가 속상하면 몇 번 하다가 그만둔다고요. 나는 내가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아유 병신 쪼다 같은 게
이렇게 싸고 좋은 걸 알려주는데 뭐 안 쓰면 지만 바보지. 한날은 막 버럭질을 하더라고 내인데. 아이 됐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내인데 막 버럭질을 하면서 하는데 우와 진짜 지금도 그 부동산에 가서 그냥 어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 부동산 사장은 아직도 그러고 앉아 있어. 월세방 그 계약해주고 5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그거 하고 있어. 자 60만 포인트에 도전해보니까 안 되는 것도 될 때까지 하니까 달성이 되더라. 사장님들 6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정도 소비자를 만드니까 이제는 이때부터는 내 혼자가 아니고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더 쉬워지죠. 그래서 저도 파트너와 같이 90만 포인트에 도전했어요. 이제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150만 포인트에 또 도전했어요. 함께 할 사람이 또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아갈수록 쉬워. 여기에서 시동을 제대로 걸어버리면 감아갈수록 가속도 붙어가고 갈수록 쉬워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동을 제대로 걸지 않고 악셀에다 발을 그냥 확 밟아버려야 되는데 아이 깨짝깨짝거리면 이게 아이 되냐고 이게 아이 깨짝거릴래요? 확 밟아볼래요? 확 밟아버릴래요? 자, 확 발라보자고요. 하나, 둘, 셋. 확 발라버려! 아셨죠? 예. 네. 자, 그래서 250만 포인트. 여기까지 가는데 저는 3개월이 걸렸어요. 아니, 저는, 아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요. 빨리 250만은 이자 나가야 된다고. 식구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예?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느냐, 내가 얼마나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을 땡길 수 있어요. 간절함이 부족하고 절박함이 부족하면 이 시간을 땡기는 게 아니고 아니 17년 됐는데 아직도 여기까지 못 간 사람도 있어. 예? 아니 어떡하실래? 에? 아니 15년 됐는데도 아직 여기까지 못 가고 지금 여기서 계속 깔짝거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자, 사장님들, 여기까지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오는데 이 3개월은 정말로 저한테는 3개월이 3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 3개월을 딱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 3개월 동안 내가 많이 단단해졌어요. 3개월 동안 내가 사람이 돼가는 그 안에서 정말로 속에서는 점점 익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3개월 동안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 우리 3개월이면 옛날에 마늘 먹고 뭐 됐다 그랬죠? 아니, 3개월이 적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죠? 이 3개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한 250만 포인트가 매달 뜨니까 이때부터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이놈의 교만이 올라와서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사장님들은 절대 교만 나오면 안 돼요. 예? 스폰서하고 절대로 협력하고 해야 돼요. 예? 예? 한 이때쯤 되면 내가 오토 판매사 정도 되면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잘난 맛에 살게 되는데 내가 여태 실수 좀 했어. 예? 아셨죠? 사장님들은 권위 실수하지 마세요. 예? 이럴수록 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더 협력해야 더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내가 못 배웠잖아.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저는 오토 판매사를 여기서부터는 지금 판매사인 분 있죠? 지금 판매사인 분이 그 뒤로 여기서 판매사가 쭉 이 오토 판매사가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쭉 와갖고 90만 포인트로 쭉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사장님들, 이거는 사장님들이 마음먹기 딸려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약한 마음을 먹으면 여기서 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냥 비행기 추락해요. 마음 약하게만 먹으면 조금만,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쉬자 하면은 이거 뚝 떨어져 본다니까요? 지금 12번 오토
오토핀 받으신 분 있죠? 그분들도 이렇게 비행하다가 이거 오토 판매사 핀 받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고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 아니잖아요. 한 달에 월 1억이 목표지. 오토 핀 받았다고 이제 뚝 떨어져 갖고 다시 60만 포인트 90만 포인트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더라 이거죠. 절대로 사장님들이 여기까지 갔을 때는 진짜 긴장하셔야 돼.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긴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장님들의 비행기는 사장님들이 조정을 했을 때 이게 정말로 계기 비행이 될 때까지 사장님들이 절대로 긴장을 푸시면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 계기 비행이 어디까지예요? 월 1억까지 예? 5천만 포인트 뜰 때까지 그게 계기 비행이란 말이죠. 지금 250만 포인트 이제 바닥에서 250m 비행기가 솟았는데 2만 5천 피트도 아니고 이제 250m 올라 솟았는데 벌써 이제 다 됐다고 하면 이게 추락하는 거죠? 이 안에서도 아마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곤두박질 친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건 다 마음먹기 딸려서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비행기는 이렇게 비행기가 지금 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비행기는 이 30만 포인트에서 내 비행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지 예?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비행기 절대로 누가 띄워주지 않아요. 누가 붙들고 끈달아 갖고 누가 땡겨주지 않아요. 내가 조종사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이 FMB 비행기를 내가 조종사가 돼서 정말로 내가 띄우는 거라고요. 스폰서가 사장님들을 성공시켜준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스폰서는 사장님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사가 사장님들의 성공을 보장해줘요? 천만의 말씀. 회사가 사장님의 성공을 어떻게 보장해줘요? 회사는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보상 플랜이라는 도구를 제공해 주고 제품을 좋은 제품을 싸게 올리는 도구를 제공해 주고 시스템이라는 도구를 제공해 주고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또 스폰서라는 도구예요. 그 이런 도구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내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아셨어요? 그러면 이 성공하였다는 내가 이런데 오라 그러면 안 오면 성공할까요? 아침에 출근하라 그러면 출근 안 하면 성공할까요? 미팅하자는데 미팅에 또 안 오면 성공할까요? 안 되죠. 저는 이 오토 판매사를 이때부터는 제 목표가 또 생겼어요. 리더스 클럽. 그래서 저는 국장 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지금 국장이신 분들 있죠? 지금 국장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리더스 클럽이세요? 예? 예? 저는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서 저는 달렸어요. 그리고 로얄 클럽에 목표를 뒀어요. 제가 로얄 클럽이 안 되면 이 크라운 클럽이 보일까요? 예? 크라운 클럽이 절대 안 보이죠. 이 30만 포인트가 안 되면 60만 포인트가 이게 너무 높아갖고 내인데 보일까요? 30만 포인트에 도전해서 이루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이게 도전해서 이게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 도전해서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되고 이걸 이루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장님들이 꿈을 한 달에 월 1억이라는 꿈을 꺼놓고 이런
작은 목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지 않으면 사장님들의 능력으로는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꺼번에 여기로 휙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목표를 한 계단 한 계단 또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서 올라가면 못 올라갈 일이 아무도 없다. 여기 있는 분들이 성공 못할 분들이 아무도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사회인들은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이거죠. 이 애터미가 지금 나는 3개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간이다. 아니면 그 공부하고 있는 기간이 끝났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결단을 못해서 아침에 출근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제대로 된 결단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애터미가 부업이고 그 전에 하던 것이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아직 결단을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애터미의 이 가치를 찾았는데도 결단을 못하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못 내는 분들도 이 중에 있을 거라 이거죠. 사장님들은 결단을 정말로 할 만큼 이 애터미를 가치를 찾으셨나 이거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장님들 중에 나도 결단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다 맞네. 그러면 나머지는 3개월 수습 기간인가요? 에? 아니,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에? 지금 3개월 인턴인가요? 자, 그러면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정말로 나는 이 제품을 진짜 건두수를 그냥 갖다다가 그냥 빨래 짜듯이 짧아버리면 이 애터미 500까지가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오느냐 그 정도로 이 애터미 제품을 이 전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장님들 정말로 제대로 애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할증기고가 생각이 안 나갖고 중진기고 왜 안 오냐고 그랬는데 제품 주문했는데 왜 안 오냐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상관없어. 사장님들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애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미쳐버릴 만한 그런 제품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는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한 가지도 괜찮아요. 이 한 가지만 갖고 나는 미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찾으셔야 돼.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찾으면 더 좋고 그게 있으시면 사장님들 성공하는 데는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도 이 계단을 통해서 이 작은 계단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성공할 길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단 여기에 있는 제품을 전 제품을 애용을 하시라 이거죠. 그 중에서 나처럼 전 제품을 애용할 사람을 찾으면 돼요. 몇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꼭 성공은 나는 애터미 안에서 이 도구 갖고 나는 성공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래요 말래요? 아니 여기서 월 3천만 원, 월 3천, 5천, 7천 아 3, 5, 7, 9 아 3, 5, 7, 9 갖고 여기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번호인데 여기 비밀번호네 예? 여 비밀번호 별표는 안 가르쳐줘요. 별표까지 가르쳐주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잖아.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버는 일을 이거 제품 내용을 단지
마트보다 더 싸고 좋으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여기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시중에 가서 다 디비봤어요. 고등어 나올 때도 디비봤고, 뭐 나올 때도 디비봤고, 다 디비봤어요. 내가 디비봤다 그러면 잘 어울리는데, 우리 별인생 그라운이 사투리를 디비봤다고 사투리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죠? 나는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자, 제품의 용을 꼭 하자. 성공 조건이에요, 이게. 출근 꼭 하자. 나는 이거를 전업을 했는데, 전업이 아니고 이게 사인 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침에 나오는 시간을 뒤로 바꾸고 앞으로 바꾸고 디비고 얻고 해갖고 이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출근하는 시간을.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어쨌든 그거는 본인 사정이요. 예? 나는 아침에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그거는 본인 사정이야. 반드시 이거 하지 않으면은 진짜 월 1억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개꿈이다. 월 1억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거 하지 않고 월 1억에 도달한다 그러면 진짜 좀 제발 닭털이나 좀 뽑고 먹자고요. 아셨죠?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 거기에 도우지 않고 나도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벌겠다고 하면 그거 개꿈이에요. 진짜 꿈이에요. 개꿈이야 그거. 개꿈. 개꿈 좀 끄지 마요. 그거 안 도우면서. 근데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은 벌 수 있어. 예? 그런데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은 이거 하지 않고는 그거 버는 거는 그거는 개꿈이요. 아셨어요? 회사가 주관한 세미나에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벌겠다고 하는 거는 무슨 꿈이라고요? 개꿈 꾸지 마라, 개꿈. 근데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버는 거는 가능하다. 그거 안 도와도. 아셨어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뭐예요? 몰라요? 아니 그냥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예? 나는 그냥 끝까지 간다. 아니 그 17년 그 백수처럼 가지 말고 끝까지 가는 백수 말고 나는 FTM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아셨죠? 전에 포기는 뭐 배치 포기라고 얘기하던 사람 지금 안 보이더라고. 예? 포기는 절대 포기였대. 김대할 때 배치 포기 외에는 포기가 버리는 절대 포기를 모른다 하지만 그분 어디 갔어? 안 보이대? 그 포기 말고 진짜 포기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성공자들이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열에 10명은 처음부터 안 됐어요. 안 돼도 할 때, 될 때까지 한 거예요. 될 때까지 하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못 가지 차도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세요? 이 다섯 가지예요. 사장님들. 저는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제가 어떤 숙제를 이미 이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본부장 때는 아유 강의하기 싫어하고 요리뺀질 조리뺀질하면 빠졌는데 로얄 되니까 뺀질거리지도 못해. 무조건 그냥 꼴짝 말아야. 그래서 저한테 이게 숙제였어요. 저도 이런 강의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 앞에 서서 강의하고 하는 거를 제가 체질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소심한 편이에요. 예? 소심한 편이라서 좀 겁도 좀 많고 소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가 안 나요. 남 앞에서서. 그런데도 이제 숙제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왠지 어깨가 좀 무거웠던 게 지금 가벼워지면서 여 뒷목이 당겼던 게 좀 풀리면서 예? 아무튼
두서없는 강의를 들으셔서 고맙고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많이 떨리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를 한번 했어요. 생전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사장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좀 담대함을 달라고 했고요. 또 내 말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사장님들 오늘 귀한 자리 하셨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그게 우리 사장님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어떤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로 말이 꺼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내 강의하는 내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술을 끊었고요. 담배를 끊었고 여기서 거듭났다고 해야 되나요? 예? 거듭났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또 그런 부분에 바깥에서 놀고 먹고 놀고 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풍류를 좀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정말 그동안 꿈을 한 번도 꿔보지 못한 저는 이 애터미에 와서 꿈이란 게 정확하게 세팅되면서 여기에서 내가 꿔왔던 그 일들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해왔던 일들을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이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사장님들 가정에 정말로 희망이 되고 정말로 빛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사장님들도 꼭 맛보시기 바라고요. 성공자 반열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해서 만나자고요. 화이팅!